아, 저는 스팸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편이에요. 그런데 하도 많이 오니까 지치더군요. 요즘은 받아서 고객님 들리자마자 끊어버립니다. 그날은 정말 조용히 앉아서 간만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자리 잡고 앉은 지 15분쯤 흘렀을까 스팸 전화가 거의 3분 간격으로 오기 시작했어요. 안 받아도 계속 오고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. 여보세요? 아, 네, 고객님. 여기는 지난번에 무료인 해줬었던 땡땡 캐피탈입니다. 고객님은 한도가 나와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아셨어요? 안 받아. 아, 고객님. 고객님은 한도는 저희 캐피탈에서는 아주 높은 한도입니다. 정말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? 고객님? 말씀 한번 해보이죠. 저는 최대한 교양 있으면서도 강한 어조로 안 받는다고 전화하지 마.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? 네 지금 뭐라고 말했니? 끊어! 근데 아까 그 번호로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. 안 받았는데 또 와서 받았어요. 받자마자 야, 너 왜 연락을 안 받는 거이니? 너 왜 반말 따구야? 너 말 좀 해보라! 안 받는다고 했잖아. 근데 너는 왜 반말이세요? 이 에미나이 진짜 너 오늘 내한테 한번 헛 좀 놔보게! 전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리고 전화가 열 번쯤 더 왔는데 안 받았더니 문자가 오더군요. 받으라! 받으라! 저도 지지 않고 답을 했죠. 싫어. 그리고 당신 자꾸 전화하고 문자 찍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. 그리고 나 당신 전화번호로 중국 정부에 신고한다. 전화하지 마 진짜로. 그랬더니 3분 후에 답이 왔습니다. 네 체력 단련 단단히 하고 있으라. 내 꼭 너를 찾는다이. 그 문자 받고 사실 좀 쫄았어요. 그때 그 상담은 조선동포씨 듣고 계신가요? 그쪽한테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 말아주세요. 걸트쇼 홈페이지 사연 진품 명품 게시판에 지금 바로 사연을 남겨보세요. 대박 선물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.